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다이킹님 반갑습니다. 지금 호그라이더와 아이스 스피릿이 같이 뛰어나오는데 지금 고블린 오두막 한 칸 왼쪽에 잘못 났죠. 그래서 한 대 맞았습니다. 다섯 마리의 창고블린, 네 마리의 창고블린이 다리를 건너와서 데미지를 줬고 지금 3100 대 3200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누가 유리하다고 볼 순 없고, 발키리 13레벨 대 발키리 13레벨 지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뒤에서 마법사가 서포트 해줍니다. 지금 로켓이 발키리만 공격이 들어가서 마법사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고, 호그라이더가 다리를 건너가면서 지금 가운데 킹타워 같이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호그라이더와 아이스 스피릿이 다리를 건너와서 한 대 때리고 정리가 됐고, 지금 발키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끼맨이 나왔습니다. 도끼맨에 의해서 바바리아는 정리가 될 상태로 보이고, 지금 고블린 오두막으로 도끼맨의 어그로를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건너왔고 지금 고블린 오두막 깨졌습니다. 지금 로켓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엘릭서 정리에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로켓이 지금 엘릭서 정제소가 아니라 마법사를 견제했는데 이게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로켓을 쓰고도 2100대 2300이라는 지금 HP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발키리와 호그라이더가 넘어왔는데, 호그라이더는 지금 고블린 오두마가 공격하고 있는 상태고, 호그라이더는 지금 킹타워를 때리지 못하고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방어가 됐습니다. 아드가 남아서 호그라이더를 정리했고, 다비는 마법사를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맨 정리가 됐고 엘릭서 정제소 오른쪽에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로켓이 가운데 오면은 낭패인데 낭패죠. 엘릭서 11, 11이 6에 의해서 깨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도끼맨한테 5를 날리면서 호그라이더 뜹니다. 1000대 2200 지금, 아 지금 고블린 오두막 뼈아픈 실책. 고블린 오두막이 한 칸 위에 났으면 지금 호그라이더가 아예 지금 손도 못 대고 방어가 된 상태였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로켓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 꺼냅니다. 도끼맨 방어 해봅니다. 가드가 오는데 가드는 마법세가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발키리와 도끼맨이 나왔는데, 네, 호그라이더 옵니다. 호그라이더는 바쁘게 막아주고 도끼맨이 문제입니다. 도끼맨이 계속 나오는데, 아 지금 800대 900 지금 막상 막한데 상대가 계속 지금 통나무와 로켓으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파이어볼과 호그라이더 같이 뛰는데 지금 호그라이더가 데미지가 주기가 어렵습니다. 600대 300. 아 이거 로켓 날라오면 지는데 이거. 안돼!
회오리만 잘 빼고 들어갔으면 이길 수도 있는 전투였는데 굉장히 아쉬운 전투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